다른 블루베리즙 생산업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을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럼 사장님은 이거는 어떻게 제조하시는 거예요? 여기서 제조하죠. 움직이다. 국산? 아니지. 미국산. 미국 한 개도 안 들어가. 원료가 뭘까 안 들어가. 당연하게 농축액과 정제수만 들어간다는 사장의 말. 대다수의 생산업체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외에 블루베리 즙과 관련된 재료는 볼 수 없었습니다. 농축액은 국산 농축액은 없어요? 국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. 다 실지잖아요. 왜냐하면 국산은 엄청 많은 양이 안 돼가지고. 양이 안 돼서. 가격도 안 맞을 거예요.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즙을 구매해 제품들의 성분 표시를 확인한 결과 100% 블루베리 즙 제품 8가지 모두 블루베리 농축액과 정제수만 들어가 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농축액만 들어간 제품에서 왜 당도가 높게 측정이 된 걸까? 농축액 제조사를 찾았습니다. 조금씩 만난 거는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농축액, 향, 색소, 가당 요거는 기본이에요. 근데 뒤에 봤더니 그냥 다 농축액하고 정제수만 그거는 이제 거기에 다 표시를 안 한 거죠. 들어가는데? 그렇죠. 들어가는데 표시를 안 한 거죠. 대부분 다 들어가요. 올리고다, 프라폴리고다 이 정도로 갖다 조금씩 해가지고 막 보완을 해요. 다른 첨가물이 있는데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? 블루베리를 그 농축시킨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인산과당이나 설탕이나 이런 걸 넣은 경우라면 네. 여긴 농축액만 쓰시는 게 아니라 사용한 모든 원료를 표시하시는 게 우선 원재료명 및 함량의 표시는 저희 규정일 거거든요.